안녕하세요. 메이커스 팩토리 박성호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엔더5 S1 모델입니다. 저희가 그전에 엔더5 플러스를 사용했었는데 그거보다 좀 조금 더 좋은 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엔더5 플러스는 사실 배드가 되게 커요. 그래서 큰 제품 뽑기엔 좋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정밀한 제품들을 뽑기 위해서 이걸 구매했습니다. 크리얼리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배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단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빼보겠습니다. 그래서 부품류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 여기 케이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저거죠? 필라멘트를 올려놓는 것, 그리고 헤라, 그리고 튜브, 그리고 뭐 뚫을 수 있는 이런 건데 막히면 뚫는 것 같습니다. 그전엔 없었는데 이거는 뭐 파이프를 잡아주는 도구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다리, 아 이게 튼튼하게 뭔가 이게 보완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죠? 얘도 마찬가지. 구조가 그전에 저희가 조립했던 거하고는 조금 많이 다르네요. 필라멘트가 하나 서비스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보통 저희가 그 엔더 3 프로를 사려고 그랬었는데 엔더 5가 이게 사각형 케이지 형태로 돼 있어서 훨씬 좋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의 권유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배드가 이렇게 오! 자석 형태 배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1번 밑으로 가라고 되어 있죠? 파이프가 이렇게 있고 얘는 4개가 짝인 걸 보니까 기둥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게는 얘는 바닥이겠죠? 여기 이제 어떤 부품이 있는지 한번 요거 봉다리에 있는 거 한번 쏟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메모리 이제 출력할 때 쓰는 장치라서 지금은 당장 요거하고 당장은 필요 없고 요거는 달아야 되니까 필요하고 나사가 두 개가 있죠. 어디다가 박을지 모르겠지만 있습니다. 요거 클램프 같은데 아마 케이블을 어딘가에 딱 잡아주는 이런 데 이렇게 딱 끼워서 고정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 여기에다가 끼우는 것 같습니다. 요 중간에 파이프에 선 내려오는 데다 딱 꽂아서 예전에는 케이블 타이 갖다가 막 묶었는데 요런 클램프 갖다가 고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모양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노즐이 있죠? 네, 이제 이거를 전기를 연결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필라멘트를 꽂아볼게요. 이제 필라멘트는 지금 ABS고 ABS가 잘 나오는지 한번 끼워보겠습니다. 이렇게 돌리면 필라멘트가 들어가요. 이제 필라멘트를 최대한 딱 들어가는 데까지 집어 넣어주죠. 요새 보시면 여기에 쿨러가 두 방향에서 나오고 여기 중간에는 요거 히팅 쿨러 저기 히터 쿨링하는 장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제품에 비해서 엄청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조용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다른 마이크가 되게 고성능 마이크를 쓰고 있거든요. 지향성 마이크인데 들리나요? 안 들릴 것 같아.
저도 옆에 있는데 팬 소리만 들리고 이 움직인 소리 거의 안 들립니다. 이게 지금 제가 로드를 눌렀더니 이게 온도가 올라가 가지고 조금 나올 것 같아요. 오토 레벨링은 아니고 수동하고 오토하고 같이 레벨링을 한 다음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 쓰던 거하고 BSS 소리가 너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정말 조용합니다.